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인 인천을 비전으로 시민 우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희 후보 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찬중 이장단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선 노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혁준 호흡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공납세자 인증서 한형구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추천장 김기봉님, 기아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 발전에 기여하신 공의 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이천시장 오미태준. 표창장 김희자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표창장 양기용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표창장 후보면 김영대, 이 공무원은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주인인 이천 실현에 기여한 공유품으로 우뚜 공무원으로 세정함. 2022년 3월 14일 이천 시장 공유품. 예, 오늘 오전에 창전동에서 이렇게 올해 2022년도 예전에는 이제 초교순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연초가 되면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으로서 이제 올해 계획 정도를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창전동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호법면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되셔서 참석해 주신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분들을 소개해 올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원 선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우리 호법면을 쭉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게 한 우리 호법면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열정 하나로 그냥 젊은 의지 하나로만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기관사 단장님들께서 차곡차곡 채워주셔서 무탈하게 잘 시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가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권혁준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부족한데도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응원하시고 박수 쳐주셔서 정말 신이 나서 더 많이 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롭게 펼쳐집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엄태준 시장님 도와서 보면 호법을 바꾸기 하는 부분이나 농정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나 마을 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더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호법면 주민과의 그 대화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고 또 친히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전동에서도 이제 그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이제 7기, 이제 그 민선 들어서 같이 이제 4년 동안을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5대, 6대, 7대 이렇게 이제 3선 시열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임기 중에는 아마도 오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또 시장님께서도 7대 민선 시장으로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아마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 임기가 이제 한 두 달 조금 더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민생을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단체장님들만 모시고 경청하려고 하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알뜰하게 이렇게 이천시를 돌보시고 살림을 챙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이천시 의회에서는 이번 달 3월 23일부터 4월 5일 동안 한 14일간 임시회가 이렇게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한 38건 정도 저희가 이제 심의 의결할 이런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난달 23일 날 시장님과 우리 또 시도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장님과 우리 의회에서 이 힘들어하시는 이 자영업자 소상인들을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의결을 봤는데 이제 그 한 127억 원 정도를 이제 차등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이런 상인들은 한 200만 원, 또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임시회 개최 기간 중에 이제 그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심의해서 의결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많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소상인들 우리 그 의회에서 또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네. 아침에 창전동에서 간담회 쪽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부의장이 1분만 딱 하세요 1분만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그 민생안전대책 이 지원금도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민과의 대화 시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시장님한테 모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드셨으니까 여러분들 건의사항 있으시면은 마음껏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수를 다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호흡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기관단체장 그리고 어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엄태준 시장님 그동안 4년 동안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천시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천시는 그동안 이제 제가 6대, 7대 시의 의장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10대에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우리 이천시 의회를 독립기관을 인정해 주시고 아주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우리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또 하나는 이제 10대에 들어와서 순수한 정말로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 14개 읍면동에 동장님, 면장님들한테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6대까지만 해도 예산 보안 몇 천만 원만 돼도 시에 올려서 결산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그 15억이라는 예산은 시에 그때 경유하지 않고 바로 면장님께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는 있고요. 어쨌든 오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잘 해결해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무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호범면 주민과에 대해서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호범면 기관 단체장님들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실납부자 시정발전유공자 우등공공으로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는 기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시장을 수행하시는 관계자 담당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이 되어서 호법면이 뜻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호법면에서는 크게 관광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걸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그 시정의 말씀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만 이것으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에서 우리 그 과장님들 자리하셨네요. 기획예산 담당관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태경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통괄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18년도 7월 1일이면 예,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번의 이제 기회를 주셔서 시정 살림을, 이천시 살림을 이렇게 운영해 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넉넉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벌써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는 있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을 좀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마음은 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서두르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시장으로서의 어떤 책임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있는 그 추가 변경 예산안,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그 14개 읍면동을 다니고 421개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불편사항들이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제약이 없는 한 하나씩 다 챙겨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두 번에 걸친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4월 5일 정도까지는 되어야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그것을 좀 잘 챙기는 게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뭐 사회 여러 분야에서 힘든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만 특히 더 힘든 거는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도 다 찾아내서 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지금도 영업 제한을 통해서 그 사업상 피해가 많으신 분들도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회복 지원 자금들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와 관련된 그 예산도 이번에 그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문자를 받으시면서 확진자 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정부가 뭐 밤 10시까지 이렇게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다가 11시까지로 늘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간을 늘려도 시민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식당에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정부로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메우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전문가들 말을 들리면 거의 이제 그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될 거라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점을 지나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시민들의 마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그 믿음도 생길 거고요. 그러기로 말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그러한 결과치가 다 나오고 기대와 예상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 가을에는 우리 이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각 지역의 축제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내지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단체장님들하고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도 물론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선거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사실은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예. 그거가 우리 시민들을 편하게 모시는 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이 정치나 행정이 시민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그 재원들이 다 또 시민들이 땀 흘려 온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니 시민들의 바람은 어찌되었건 정치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행정이 됐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잘 챙기고 예, 일상의 삶이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드는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 단체장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이 정치 제도 때문입니다. 선거 제도 때문인데 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색깔 우리 사실 정당마다 색깔이 있고요. 예, 이념에 따라서 예, 진보 정치가 있고 보수 정치가 있고 이것이 늘 나눠져 있는 상태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평상시에 시민들도 100%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시민들께서 예, 정치적인 이념을 갖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치인들을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고 예. 그리고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장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후보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예, 많이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번 이미 끝나긴 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매스컴에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역대 비호감 대선이다. 가장 그 비호감 이제 후보들의 비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확히 이야기라면 후보의 그러한 그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난이 비판이 그 어떤 대선보다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렬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선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어져야 되는데 선거로 인한 그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활동들 또 행정들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지방선거를 또 치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민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이 다 있겠죠.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또 거기에 따라서 있게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예, 상대방 후보의 그 부족한 부분들 어찌 보면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충분히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흠들도 다 들추어내서 예,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것까지 저렇게 하니 참 너무한다 이렇게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우리 양심과 그 입으로 뱉어지는 말 사이에 그 간극이 생겨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나쁜 사회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만큼이라도 서로 후보자들도 다른 후보자들을 너무 비방하지 말고 또 지지하는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지나치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래야 선거로 인한 후유증들이 크지 않고 또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도 하나의 축제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 행정을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축제로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읍면 동장도 있고요.
그 마을의 이장님,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4년 동안, 거의 4년 되는 기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 꼽으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교육 분야든 노동 분야든 환경 분야든 그 여타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정책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책 결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항상 예,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풀어야 되는 그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풀어야만 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런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경기도 단위에서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천시도 14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시장인 제가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100% 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제 내려가서 만약에 마을 단위로 이 통장님들께서 올해 2022년도에 만약에 동산리에 1억 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동산리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면 그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이 논의해서 그 전체를 위한 방안을 하나를 결정한다면 사실은 갈등이 거의 없거나 예,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단위로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됐든 정치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천시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천시장이 결정하는 그것들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고 또 마을의 이 통장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예산이 많은 거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가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운 게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겁니다. 14개 읍면동별로 우선은 일률적으로 15억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이 통장님들 또 그 해당 읍면동의 시민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쓸지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예,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앞으로 읍면동별로 1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늘려주고 100억 원으로 늘려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우리가 상상하자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면 지금처럼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 읍면동별로 50억 원씩 100억 원씩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아 호법면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경험치가 쌓인다 그러면 아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과 지금처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하나를 잘 뽑으면 우리가 편할 거야 라는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도지사 하나 잘 뽑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 우리 경험상 그걸 알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제도적으로 마을의 권한과 예산, 읍면동의 권한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잘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고 시민들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경험들이 생겼을 때 다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면 과감하게 저항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야 시장이 누구라도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시민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사실 오늘 뭐 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한 4년 가까이 시민들께서 허락하셔서 시장의 역할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다. 시장의 권한을 점점 더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권한을 읍면동으로 또 읍면동에서는 마을로 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가능해지고 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는 이 자리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제 민선 8기를 구성하는 행정부도 이제 있을 거고요. 또 시의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정말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다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천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면 그러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 속도를 꾸준히 간다면 한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천시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또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벽으로 올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끝으로 드리고요. 이제 올해 그동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올해는 어떤 주요 사업들이 진행될지는 우리 그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이제 자세히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고 그런 것이 아마도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고 시민들께서 다시 허락하기 전까지는 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릴 가능성이 제일 많아서 예, 그런 마음도 함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도 예, 끝까지 시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그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호범면의 단체장님도 뵀으니까요. 예, 호범면의 제가 약속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예,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천시 기획예산 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인구는 23만 천여 명으로 지난 4년간은 5.2% 증가하였고 기업 지수는 14.7%, 재정 규모는 36.4%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정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등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전 추진 과제로는 민생 안정과 단계적 일상 회복, 균형 발전을 통한 행복도시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방향은 우선 첫째,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적 치유사업, 2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농민기본수당과 청년노동자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에 일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 2천형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둘째,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협약사업에 2025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하고 남북권 복합문화센터를 23년 말까지 건립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공급,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장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조성,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과 배전설과 지중학, 택지개발, 스마트 관망 구축은 물론 신도심과 역세권 등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2개 마을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전계획과 마을복지계를 수립하는 편,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설정해 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도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 속의 코로나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체계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빈틈없는 재난자의 대비 등 시민 중심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심양택시 운영을 보다 확대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역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교육환경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 지역 곳곳에 도시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중심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2년도 본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4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비중은 사회복지 예산이 35%로 가장 많고 농림산업, 도로교통, 국토개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 반도체 벨트 실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도시 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사동지구 등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 유도, 지식산업센터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동인천 IC와 SK하이닉스 홈은 하이패스 IC 구축,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조성 운영 등 교통용 여건과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반도체 특허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지구 특지개발 사업은 현재 공정률 65%이며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LH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 신등, 부발 등 3개 역세권 개발은 민간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구역을 나눠서 개발하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단계적 행정 절차를 거쳐 정상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와 창변동 북산마을 공영주차장 등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는 공선운동장과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로 청소년 여가 및 창의활동,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안흥동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하여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위해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봉공원 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복화천 수변공원과 장원 어린이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양, 부학, 장로, 근린공원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공원이 가까운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민의 건강과 여가, 일상 회복을 위해 생활체육공원과 건강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백선면 모전이 생활체육공원과 진포동 체육공원은 2024년까지, 설성면 성호수 캠핑장과 신등 고척주시공원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애우동 형태로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생활밀착형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현 보건소를 행정터미널로 이전 신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정비전센터와 남북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는 2023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2012 화장시설은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2024년까지 건립하여 타지역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먹거리 종합 전략에 따른 푸드 통합 지원센터는 유련동 일원에 344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조성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이천 송장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 체계에 연결하여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2010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봇대 없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서희로 영창로 등의 대전설로 지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설봉호수 아랫마을 조경경 정비, 장원, 대월, 설성, 물면 등의 농촌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버스터미널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원 지역의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올해 안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진포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능형 주차장부 시스템 구축 등 주요 도로의 교통 환경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형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국도비와 민간 투자를 포함 8천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탄소 배출 감축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소형 LPG 전용탱크 보조, 보급,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이천도시권 4개소, 장애한 도시 2개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인근민표 2000살인 해들, 안참이 품종복을 100% 완료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지를 높이는 한편, 영농환경 개선과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영농환경을 이루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디서나 편리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가 정상 되도록 관리하고, 도시계획도로 47개 노선을 비롯해 농어촌도로와 시도개설 등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는 117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달 추경 예산을 통해 시행할 제3차 2010 민생안정 추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 2차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 지원과 2000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2000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책에서는 2년 넘게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직업군 등의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업과 별도로 저희 2000시에서 추가적으로 두텁게 더 지원해드리는 내용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 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에 100만 원, 그리고 이 밖에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약 9,340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해서 다시 한번 지역골목 상권의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소비자가 2,000사람 지역화폐 20만원 이상 충전하고 소비할 경우에 기존의 10%의 인센티브가 별도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골목경제의 회생을 유인하겠습니다. 5만 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 시행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지원 기준은 4월 초에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범면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호범면에서 추진 중인 주요 투자 사업은 50건에 463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면청사 재건축, 배수로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선정해주신 주민참여예산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특성에 맞는 생활 민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내 14개 모든 읍면동에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범면은 올 하반기에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 불편 해결사로서 가깝고 신속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도 이천시 주요경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고단한 일생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산일이 마을이장 권호혁입니다. 오늘 저희 엄태준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호흡면서 관광자원화 사업 활성화하고 일환으로 추진한 복합천 주미교 동산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21년 12월 20일 준공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 디자인 회의식 기관단체로부터 건의된 별달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코스모스 오브제도 부족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미교와 동산교 경관조명이 호분면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별달 조형물 및 코스모스 오브제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렇게 설치 공사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산 마련해서 이렇게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기요. 네, 그냥 마이크 써도 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2020년도 이천시 발전 또 시민 행복을 위해서 또 업무 계획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렇게 자세히 듣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하는 그 시장님의 그 뜻에 진심으로 그 고맙게 생각하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드리기 전에 그 방금 그 업무 저기에도 봤는데 그 우리 호흡면 청사가 상당히 그 30년 이상 이렇게 노후되는데 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그 호흡면 청사를 재건축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준공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면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주 이렇게 고맙고 아주 이게 주민들한테 그 행정 서비스의 그 증진 서비스의 질을 그 높여주시고자 이렇게 청사를 재건축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그 면밀한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언제도 이렇게 한번 저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체육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환진산, 구악골산, 예. 또 유네스코, 또 대덕산, 송반지리를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개설된 지가 꽤 오란데 그 시도 204호선을 개설하면서 등산 관진봉 그 관진봉에서 관진산이죠. 거기서 저 한 100m를 그 거리 그 등산로 중에 그 단절이 됐습니다. 끊겨가지고서 또 그냥 일부는 우회도 이제 이용해 그랬는데 또 그 이 근간에 이제 뭐 주택도 그 옆에 하나 들어서고 또 그 공장도 그 옆에 있고 해서 그 우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가를 옆으로다가 아래로다가 그 뭐 안 마당이나 이런 데로 댕길 수도 없고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서 그 시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냥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등산로에 그 끊긴 부분을 그 인도교를 한 뭐 15, 20m가 이렇게 되는지 뭐 거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어주시면 시민들이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은 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 등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장님께서 그 좀 인도교를 설치해 주시면은 혹은 연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간곡히 네. 좀 인도교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저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그리고 뭐 이게 7월달, 이제 7월이나 8월달쯤 이게 이제 언제 중국 거의 중국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시장님께서 이제 그 재심을 받으셔서 또 좋은 결과가 되면은 또 이 여기 참석한 분들은 물론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또 등산도 이렇게 좀 뭐 중공 겸해서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예예 박수. 호봉면에 와서 이렇게 예 자치장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 박영선 노인회장님이 줄곧 말씀을 계속 주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부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토지 소유자 일단 강제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되어 사용 동의가 되어져야 거기 이제 그게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하려고 하면 계획을 좀 세워서 시설 결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만 딱 넣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립 화장장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감점 요인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요. 그 인적 그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 워낙 그 위치 자체가 예 장점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 감점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높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경기도에서도 갈등 조정관이 와서 봤지만 물론 이제 이천시와 여주시 경계선이긴 하지만 그 여주시에 있는 그 매화리 거기는 마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농장들이 붙어 있습니다. 해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그 철도하고 또 그 저쪽 그 이 자동차 전용도로 이 축이 우리 그 2차 땅이면서도 거기를 또 이렇게 나눠 놓는 상황이어서 시민 향후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거리는 가까워서 접근성은 좋고요. 또 그거 양 도로 때문에 차폐가 돼서
훨씬 더 또 저기도 되어지고 아까 이제 그 점이 감점 요인이긴 하지만 그 플러스 요인이 너무 많아서 그 심사위원들이 훨씬 더 예, 가점으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 능서 주민들께는 우리 이천 시민들이 그 누리는 그 혜택을 다 드리겠다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동 우리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의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하시고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맨 처음에는 여주시장님도 정치적인 부분만 아니면 예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든 저기 좀 하고 싶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그거 여주시장님을 이제 외통수로 이제 몰기 위해서 아 거기는 무조건 안 된다 타협이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뭐 어디를 이렇게 해서 선정을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이렇게 경쟁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뭐 더 한다라면 다른 저기에서는 오히려 더 큰 예, 저기를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아,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거기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하는 생각이었다는 점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예, 여주시하고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찬중 이장단 협회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범 이장단 협회장 김찬중입니다. 먼저 우리 그 주민과의 대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우리 그 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그 대선이나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 그 이태임 현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보니까는 엄청 그 고생하시고 피로감이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는데 시장도 오늘 보이니까는 헬스케 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여독이 좀 다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그 시장님께 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서 이제 보시겠고 우리 노인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복 예, 행정복지센터 이게 이제 중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녹지 공간도 넓고 그 아주 잘 지어져서 너무 이제 좋은데 단 한 가지 이제 옥외 티라고 하면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설계할 당시 보면 전에보다 주차 면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보더라도 보통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함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논의를 해보고 찾아봤는데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우리 그 센터 뒤에 보면 시유지가 있거든요. 이제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좀 그 공간을 주차 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좀 개발해 주시면 우리 이제 이 지역 이 동네가 후한 1, 2 예, 문화마을이거든요. 문화마을이고, 여기 이제 주택이 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신설되고 해서, 이 마을도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시유지를 좀 개발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 낮에는 그, 우리 그, 이곳을 찾는 분들, 또 밤에는 우리 지역 후한 1, 2분들이 휴식 공간이나 주차 공간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 복지관이나 그 센터는 그 복지관이 참 전에 지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그 평생학습의 프로그램도 이용도 많이 하고 또한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각종 모임, 사회단체 모임들이 자주 하고 그래서 왕래나 이제 그 주민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그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그 시유지라서, 좀 그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그 꼭 빠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 그 청사가 시장님의 그 1호 청사래요. 보면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셔서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준공까지 한
그런 그 이제 1호 청사가 우리 호법행정복지센터인데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호법면에서는 찾고 싶은 고향, 살고 싶은 호법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호법 영역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의 후원과 그리고 이천시의 지원 하에 연민들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 중인 복하천 숲길 및 코스모스길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주민 자치와 마을 자치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 참여 예산 시 정책 사업 부분 공모 사업으로 복하천 내 하천 부지 두 곳에 마을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복하천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하천 철새 조망대 및 생태 학습로 조성 건의입니다. 호법 복하천은 중부 고속도로에서 매곡교까지 4개의 보가 있고 겨울철에는 시설 하우스의 수만불이 흘러 겨울에도 일정량의 수량이 유지되어 해를 걷어갈수록 다양한 철새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철새 도래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생태체험 관광 수요를 이천으로 흡수하는 한편 호보숲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수변 조망 데크와 생태학습로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봉리 5-1번지 복하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문예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산 내곡 간 도로 신설 시, 그 다음 복하천 뚝방 개선 사업 시 땅들이 수용되는 아픔을 겪은 분들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호법 복하천 숲길 사업은 시장님과 우리 호법면들이 앞으로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 가면 이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과 기업이 그리고 관이 함께하여 성공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저도 뭐 주말 되면 한 달이면 4주, 5주 되는데요. 제가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마장까지도 걸어가는데 정말 새 그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철새라 일부는 큰 새들은 이제 뭐 지난주, 지난주 다 날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가꿔놓은 그 길도, 예, 또 일부 나무는 또 이렇게 작년 가뭄 때 저것 때문에 그 피해를 본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가 정말 잘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철새 조망대라든지 생태학습로 이 부분들은 예,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곡리 5-1번지 그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려니까 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이제 그 전화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나면서 그 해당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도로가 나면서 이제 수용의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결국은 그 오토캠핑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보상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고려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사계 읍면동이 있지만 지금 호법의 숲길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도가 이렇게 잘 나가 있고 한 데가 호법이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행정에서 막 연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호흡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우리 호법면을 연두순 씨 첫날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원 시의원님 그리고 호법면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는 기관사회 단체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동안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422여 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호법면에도 우리 동네 한바퀴와 화목회를 통해 22개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는데 지난해 10월 22일 마을 방문의 대장정을 우리 안평일리에서 마무리하셨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에도 시정책사업, 주민참여예산, 한강수계사업, 재배정사업 등을 통해 우리 호법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또한 2020년 겨스매통 지원사업, 2021년 충전식 분무기 지원과 동기계 임대지원사업, 또 농민들의 수건이었던 자동화 육묘장 설립 등 농업 분야도 농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호법면이 임금유표 2000살의 주산지답게 지난해 처음 모내기와 벼베기 행사에 이어 금년 2월 18일에는 전국 첫 모내기 행사를 안평삼리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건의하신 사업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과 도의원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3월 29일 시장님을 모시고 역사적인 호법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호법 행복민원실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면소재질을 중심으로 호법면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네, 우리 면민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법의 숲 관련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건의사항이 모두 이제 퍼즐이 맞춰지면은 아마 이 호법의 숲 일대는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호법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면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법면은 현재도 발전하고 있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호법면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기관사회단체장님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냥 간단히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주신 이야기들 또 기존에 해왔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잘 마무리할 거고요. 또 그 위의 사업도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또 이 통장님들께서 우리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호법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 주시는 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호법면 행복!